일상이 예술, 예술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에디션 아트를 전문으로 다루는 저희 아트앤 에디션이 유총목 작가님과 함께 특별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저희 아트앤 에디션은 작품뿐만 아니라 좋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함께 성장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예술이 담고 있는 아름다움을 세계로 알리는 교두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헤리티지 전시가 유총목 작가님과 더불어 아트앤 에디션이 한국 미술계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영국 여기서 수차례 개인전 하시고 단체전 하시면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데요.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현대미술 작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작가님의 작품은 가나 아트센터, 유한 양행, 한글과 컴퓨터를 비롯해서 체코 프라하 갤러리, 미국 글로벌 아트의 미니어 갤러리 등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유총목 작가님은 한국의 전통, 색, 문양, 건축을 현대적으로 재표현하는 작업을 합니다. 작가님의 중심적인 작업으로는 황목 캔버스 위에 유리 소재의 물방울 작품 의미에 맞게 크기, 높이, 등 다양하게 직접 만들어서 이 황막 캔버스 위에 올려서 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은 재료에서부터 어떤 강한 전통과 현대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직과 수평의 구도를 표현함으로써 시각적으로 편안하면서도 생동감이 있는 유리 물방울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면서 작품의 색들을 한국 전통색인 한복, 오방색과 단청에서 영감을 받으시고 그 색들을 작가님의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면서 작품으로 이렇게 승화하고 계십니다. 유총목 작가님은 이런 투명성과 다양한 색상 그리고 형태로 표현하는 예술 작업으로 작가님만의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계신데 이 미술계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창조와 혁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개최되는 다양한 기획전으로부터 한국 현대 미술 작가로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더 많은 해외에도 작품을 통해 한국 현대 미술을 알리고 예술의 결계를 확장하는 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옛것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느끼는 한국인의 동질적 정서를 동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감동적이고 영감을 주는 멋진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리의 빛이 세상 속에 숨겨진 한국의 미와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된 한국의 정서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시 관람하시는 동안 우리에게 작품을 통해 옛것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느끼는 이 한국인의 동질적 정서와 감동을 많이 만끽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유충목 작가님의 특별전을 통해서 어떤 침체된 한국 현대미술의 활성화와 작품들이 대중들에게 직접 소개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불방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작품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 물방울을 굳이 사용하시는 의도가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 네. 물방울이라는 거는 이제 생명을 탄생시키고, 예, 이제 만물을 다 창조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저에게 물방울이라는 거는 이제 물방울이 한 방울이 형성되기까지 제 작품 제목들이 그래서 형성입니다. 그래서 형성되기까지는 이제 이 대기 중에 많은 수분들이 모여서 한 방울의 물방울이 되듯이 제가 작가로서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경험들 그리고 저의 환경들이 모여서 이제 저 유충목이라는 작가가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기에 저는 그 물방울의 의미가 저한테는 이제 결국에는 저 자신을 제가 예, 설명드릴 수 있는 그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물방울이 눈에 확 들어오고 너무 아름답거든요. 네.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작가 나 자신을 표현하고 싶으셨다고 했는데 네. 보시는 분들에게 어떤 해석이 네. 그러니까 작업의 해석을 제시하고 싶으신지 솔직히 말씀드려도 네. 예, 저는 사실 제시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그 말씀은 제가 이미 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작업들이 이제 한국의 정서라는 이제 제가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요. 그 정서의 그 사전적 뜻을 보면 사실 감정 상태예요. 그 사람마다 자기가 느끼고 경험하는 그 감정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그거를 사전적 의미로 정서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느끼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느끼기도 한 거지만 지금 질문 주셨듯이 자꾸 그 작가한테 듣고 싶어 하시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작가한테 딱 들으면 답을 내가 가지고 보는 거와 예, 답을 가지지 않고 보고 오는 그 관객의 느낌 네, 그런 것들이 저는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업의 어떤 설명이나 제 의도가 궁금하신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작가 노트나 제가 도룸이나 이런 데서 글로 네, 보여드리는 거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유산이라는 거는 이제 과거로부터 이제 선조들이나 선배들로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것들인데 사실 저는 그 유산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문화라는 단어고요. 김창렬 선생님 이제 사실 말씀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그만큼 시각적으로 또는 그 단어, 물방울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이제 독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관계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관계는 이제 후배 작가죠. 한국의 후배 작가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산 안에 김창렬 선생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창렬 선생님뿐만 아니라 한국 작가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한국 작가들이 누구냐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완전 과거 추사 김정희 때부터 역사적으로부터 쭉 내려오시는 분들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네, 더 여쭤보면 네, 네. 물방울 작가는 김창렬 네, 선생님인데 선생 그 작가님은 어떤 수식어로 표현하기를 원하시죠? 저는 사실 물방울이라는 수식어가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네, 김창렬 선생님 그 시대 그 환경에는 어떤 그 작가가 한 가지를 고집하고 그 한 가지가 작가의 색깔이라고 그 당시 때는 저희가 인식을 했는데 현대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모든 게 자유로워졌죠. 프레임이 없어지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듣고 싶은 얘기는 그냥 예술가예요. 아, 그 네. 예술가라는 표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험하고 느끼고 한 것들이 한 가지로만 쭉 갈 수가 없거든요. 그쵸. 예, 그거는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장인들, 예, 장인 정신을 가지고, 물론 작가들도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이제 그런데 그건 좀 카테고리가 약간 다르고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방울처럼 제가 그 수분들처럼 느끼고 경험한 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형성돼서 또 제가 그것들을 오브제로, 시각예술로 제가 표현하는 게 저의 이제 임무이자 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어서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본인이 표현하시려고 하시는 한국적인 정서라는 건 어떤 건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한국 정서, 한국의 정서라고 하면 사실 그 고즈넉함, 네, 그리고 채워진 듯 비워진, 네, 등등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제 작업들에서도 이렇게 수직 수평의 띠를 이루는 것들은 이제 한국의 건축, 창호에서 제가 이제 그걸 모티브로 가져온 거고, 이렇게 작업을 하듯이, 한국적 정서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워진 듯 비워진, 네, 그리고 뭐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정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정적 안에도 사실은 그 동적도 숨어져 있고요. 저는 제가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하면서 제가 이제 깨우치고 느낀 건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제 보시다시피 화려한 듯 또 안 화려한 듯. 예,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적 정서라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좀 약간 포커페이스 같은, 네, 이쪽에서는 또 이것도 좋고, 그러니까 없는 것도 좋지만, 막 화려하고 창식적인 것도 좋아하고, 네, 또 굉장히 심플한 것도 좋아하고, 저는 그 모든 것들이 한국의 정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럴수록 작품에 정말 다양한 감상평들이 나올 것 같아요. 혹시 가장 인상 깊었던 해석이나 감상이 있었는지? 그 제 작업에서 그 유리, 소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맑고 투명하고 또 투영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분도 맑아지고 또 반대로 아까 감정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제 작업을 보시고 더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제 작업뿐만 아니라 이 미술 작품이라는 게 사람의 어떤 그 감정과 감성을, 예, 이렇게 막 이렇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전시식 표현대로 하면 그걸 뚫어야 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작가들은. 그래야 이제 그 관객이나 이제 컬렉터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또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물방울 작업을 수백 번을 반복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면요, 이 물방울이 저한테는 물방울이 아니라 점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아, 이렇게 또 내 시각이나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작업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질문하신 거에 답은 이제 좀 더, 저는 지금도 이제 한국을 모티브로 추상을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여기서 한 차원 더 높은 추상을 제가 표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두 가지 컬러만 사용하시는 의도가 있으신지? 네, 의도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 모든 색상들을 이제 작품 설명에서 오방색이나 단청이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보의 복식에서 많이 가지고 와요, 색깔들의 아이디어를. 근데 이제 잘 보시면 한복에도 색깔들이 두세 가지 이상의 콤비네이션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대부분 보니까 한복이 두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긴 있는 데가 화이트면 나머지가 블루든가 아니면 안감, 겉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인의 정서거든요. 안과 밖이 살짝 다른.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의 색이 이제 이렇게 교차되면서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중첩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김창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중첩이 있다면, 저는 이제 이 한복의 색으로, 색의 중첩으로, 예, 가져와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띠가 하나, 색이 하나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한복에서 단색들 또는 이제 그 오방색 단청들을 제가 조금 변형을 했어요. 예, 왜냐면 그 그대로의 색을 가져오게 되면 그 채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사실은 좀 촌스럽다는 이미지가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적인 거를 다시 현대적으로 재표현한다고 했을 때는 그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고요. 예, 그 본질에서 약간의 변형으로 예,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다행인 거는 보시는 분들이 그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느낌의 감정과 감성을 느끼신다는 거죠. 저는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조선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색들이고요. 예, 아마 저기 한복집 가면 정말 제가 표현한 색보다 훨씬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아름다움들을 그냥 이렇게 붙여놓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아깝다는 표현이 제가 이제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표현하게 된 게 조금 거꾸로 설명을 드리지만 제가 이제 뜻하고 원치 않게 유학은 아니고요. 제가 외국 생활을 좀 오래 했으니까 아무래도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 한국이 그립고 김치가 그립고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생각이 많이 잠겼어요. 이게 결국에는 내 정체성이구나. 제가 어느 해외를 어디를 나가도 이것들은 변하지 않는 거구나 하면서 제가 이제 더 깊숙하게 연구를 하게 되고 예,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실학예술을 하기 때문에 실학적인 걸 보고 그거를 영감을 받는다는 표현은 저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내가 눈으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그대로 옮기는 거에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제가 실학예술을 하기 때문에 그 영감은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감이 있잖아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저는 이제 제가 시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각 외에 다른 데서 영감을 많이 가지고 와요. 즉 말씀드리면 청각. 예, 저희가 작가들이 작업을 할 때 음악을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TV나 내지는 이렇게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영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틀어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랜 시간 한 자리에 앉아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청각으로 음악을 듣는데요. 그 음악이 K-POP이나 힙합이 되는 음악이 아니고요. 구강을 들어요. 사람의 이 몸은요. 예, 이 감정과 감성이 계속 하루에도 수만 번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이렇게 음악 소리가 나오지만 그 어떤 음악을 듣냐에 따라서 제 기분이나 감정 상태가 달라져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막 신나는 댄스만 들으면 몸이 이렇게 움직이고 예, 클래식을 들으면 차분해지고 그래서 제가 택한 건 국악을 택했어요. 그래서 국악 중에서도 그 가야금이나 거문고나 대금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틀어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 예, 제 이 청각이 제 몸을 계속 그렇게 끌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할 때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더 표현이 잘 되고 예, 저도 그거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음악인데 음악 중에서도 저는 그걸 들으면서 더 이렇게 영감을 많이 얻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작가라는 어떤 직업이나 어떤 그런 특성을 제외하고도 누구든지 뭐든지 오래 꾸준히 할 때 가장 큰 어떤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작가님이 앞으로 가시는 길에도 많은 열매들이나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기대하게 되는 작가님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 전시 이후로는 이제 그 오현재라고 일중 김충현 선생님 저희 한국에서는 서예가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동호대교, 성수대교 이런 대교의 그 글자들을 다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는 과거에 이런 헤리티지들이 저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을 이제 조명한다는 표현보다는요. 물론 그분한테도 또 제가 영감을 받아서 그 보현재라는 곳에서 이제 또 초대 기획전을 또 내년 4월 달에 4월 1일 날 예, 전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전시회는 이제 지금 보시는 이런 이제 먹물 퍼지는 느낌의 예, 작업들을 주로 이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봐도 예, 이 물방울의 형태가 예, 이그러지지 않고 예, 유지될 수 있는 그 것들을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자까지 그리셨잖아요. 네. 전에는 보시다시피 뒤에가 사실 잘 나오는데 그림자를 그리지 않고 빛으로 예, 그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작업들을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실 집에 이렇게 막 조명을 설치해놓고 그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예 해가 잘 드는 창가에다가 걸어두시라고 해요. 네, 그러면 해가 비춰지는 방향에 따라 낮하고 밤에 그림자 위치가 바뀝니다. 즉 그림이 변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즐기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림이 그냥 이렇게 딱 그 정지된 상태에서 한 방향에서만 즐기는 것보다는 이제 저는 좀 여러 각도로 보는 그 시간에 따라서도 다르고 시간에 따라서도 다른 그런 작업들을 좀 많이 연구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땀방울도 물방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작업들을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 5년, 뭐 이때부터 2015년 전이군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작업들을 해왔고요.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이제 캔버스 황마에 예, 이렇게 정갈하게 작업이 나오기까지는 이 작업들은 2020년도부터 제가 이제 선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 사실 얼마 되진 않았죠, 이 작업들은. 그래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뭐 작가님 작업은 언제부터 이 작업은 하셨나요? 뭐 작업은 언제부터 하셨냐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20년이 넘었죠. 그죠. 그렇죠. 예. 쌓여서. 예, 그런 것들이 아까 제가 그 물방울 설명드리듯이 그렇죠. 수분이 모여서 한 방울이 되듯이 이제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디렉터님, 일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아니, 동영상이에요. 지금 이 헤리티지라는 이 전체의 작품을 보고 거기에 그 영광과 감동을 느껴서 그거를 모티브로 작곡을 할 제 편곡을 한 작곡이었는데 설명해주셨는데 지금 보시면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거 그냥 회화 외국에서 온 회화의 컬러 같은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이 색깔들은 너무 단점과 한복이에요. 단청과 한복에서 왔다. 어머 어떻게 이런 색깔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잘 생각해보시면 저희가 이제 한복에서의 느낌들을 그 느낌들을 자세하게 보실 수 있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선생님 작품은 앞에서 보실 때에는 이 볼록한 렌즈 같은 느낌으로 그림자와 빛 방향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떨어질 수 있고요. 가까이서 볼 때에는 이게 정말 영롱하게 이 안에 빛을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작품들이 각자 유리의 방향과 위치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앞에서 한 번, 그 옆에서 한 번, 느낌들을 뒤에서 보시면서 왼쪽까지 진행해 주시면 사실 이 표현은 그래서 보시면 유리에 보시면 이 유리의 그 긴 선에서 물방울들이 내쳐있는 듯한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 도끼리 방울 같은 느낌이 들죠? 이렇게 볼록볼록한 부분들은 그 투명한 빛의 선에서 물방울들이 볼록볼록볼록볼록 나와있는 모양을 형상화해서 만든 조형 작품입니다. 안에 전구가 불빛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이 투명한 유리 사이로 또 비추면서 아까 전에 회화 작품으로 밖에서 빛이 비치는 것들이 그림자가 잖아요. 조형 작품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중심에서부터 빛이 나와서 밖으로 퍼지는 듯한 느낌을 보실 수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의도해서 그림자를 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게 느낌이 비춰졌을 때의 반짝이는 모양도 있지만 또 그림자가 짐으로써 거기서 느껴지는 느낌들을 좀 더 중심으로 뒀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그 물방울에 비춰지는 그림자의 느낌도. 그래서 이 전시는 그림자라는 부분들을 좀 더 깊게 좀 보고 관람하시면은 즐거운 관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맞죠? 모양이 있어서 제가 이 중심에 쓰면은 뭔가 나의 아우라가 퍼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관람을 좋고
여기 앞에서 아래요. 그래서 아까 너무 멋있다. 네, 여기가 정말 명 한장씨가 찍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후광이 원으로 돼 있죠. 이 작품의 제목은 저희가 메인으로 걸기도 했는데요. 서클이라고 너무나도 쉬운 설명이기도 합니다. 이 캡션에서 이 서클이라고는 뭐냐면 이 우주가 가장 신비로운 게 뭐냐면요, 우주에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물질이 물이라고 해요. 그게 태초의 시작이 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게 점점 이러한 여러의 공간과 우주를 생성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거기에 대한 차단을 하신 거죠. 이 물방울이라는 게 수증기가 이 원의 서클처럼 우주에 대한 느낌, 그리고 이 평온한 대지에 대한. 선생님이 지금 하시는 작품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신작 중에 한 시리즈이기도 하고요. 보시면은 표현에 금이 이렇게 굵게 그리고 얇게 선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왜 웨이브를 짓지 않게 하고 직선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수직, 수평으로 했느냐라는 의미가 있죠. 그거는 선생님이 처음에 이 구도를 잡으셨을 때는 한국적인 이 창문이잖아요. 저희들 옛날에는 항상 문도 그렇고 그리고 창문도 그렇고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의 가로, 세로가 딱딱 맞는 수직과 수평에 대한 구도에 대해서 굉장히 탐구를 하면서 건축을 했었죠. 그 부분들을 착안을 해서 이 수직과 수직과 수평에 대한 구도적인 디자인 부분을 조형화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모든 거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왼쪽에 있는 작품들을 빼고는 수직과 수평에 대한 구조에 대한 구조와 디자인에 대한 형성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 가까이서 보셨을 때 물어보세요. 이거 진짜 금이에요. 진짜 금이라고요? 정말 네, 하나하나씩 보니까 여기 터지고 느껴지고 못하면서 불편이 나는 흐르는 너무 많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지금 그걸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작품이 굉장히 현대적이라고 느껴지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적이고 또 굉장히 옛날스러움이 있다라고 느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목인가? 목인가? 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다 목도 아니고 목도 아닌 아크릴로 작업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모티브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현대적인 작품의 재료를 가지고서도 충분히 우리가 한국적이고 진짜? 네,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의 작품이 오히려 더 빛날 수 있는 재료적인 느낌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시. 아까 너무나도 작품과 설명 같은 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그리고 이 마지막 라인에서는 저희가 영상으로 재밌게 표현한 공간도 있습니다. 보실 때 끝까지 보시고 영상까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쪽 라인으로 마지막까지 관람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한국적인 것들에서 제가 계속 요소들을 가져와서 제작대로 표현한 것 같아요. 이름도 한자로 써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한글로 넣어가지고 사실 이제 물방울이 흐르는데요? 물방울이 나타났다. 물방울이 커진다. 물방울이 움직인다. 네, 비하인드를 말씀드립니다. 오, 물방울이 흐르네.